안녕하세요. 행복나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노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으셨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정부와 우리 온 국민이 코로나로 다투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또 시설이나 또 병원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맡기고 계신 보호자님들이나 어르신들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기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TV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2021년 이 새해 설날을 맞아서 나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네. 1954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노인복지를 지켜온 단체인데요. 6.25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의 발생, 또 전쟁으로 인한 가족 해체, 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 노인 등 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돌보기 위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공공성의 실현 목적을 갖고 출범한 노인복지시설로 최초에는 양로원이라는 제도를 이끌어왔던 단체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는 2008년 이후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노인 복지를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 맡기고자 했고 그렇게 했지만 역사적으로 지난 67년 동안 공공성을 실현해 온 저희 한국 노인 복지 중앙회 소속 전국 사회복지법인에도 노인 요양 시설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복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전국 90여 개의 양로시설과 800여 개의 노인요양시설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사자가 약 한 6만여 명, 또 그런 그 일자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 중앙회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입소 계신 어르신들이 약 8만여 명 정도 예. 저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네. 또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회에서 양로원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네. 하셨다고요? 예. 오, 그럼 언제 양로원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왔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네.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 초에 그 양로시설로 그 당시에는 이제 60대 초반에 있던 어르신들을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을 위주로 네. 모시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국가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네. 사업들을 예. 공공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모든 자기 재산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 공공의 그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67년 올해 이제 올해 2021년이 되면서 이제 68주년이 됩니다. 와. 그래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를 지켜왔다고 네.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예. 단체인데요. 예.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을 해주셨는데 이 지난 2020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또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노인분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매주 네. 모든 종사자들 또 어르신들 같이 참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네. 저희 코아 입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요? 예, 그 검사하면서 그 아주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로 네. 모든 종사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 중에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나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네.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K-방역이라는 것을 해온 것처럼 해외 언론에서도 보면 많은 이런 시설에서 어르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버리고 도망갔다는 뉴스는 없고요. 네.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대한민국 이제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처럼 그쵸.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고 네. 또 음압병실이 모질라가지고 네. 사실 앰뷸런스나 이런 데서 사망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현장에.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위급할 때에도 우리가 K-방역을 만드는데 우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네. 뭐 물론 저희 종사자 중에도 간호사라고 하는 의료 인력도 있습니다만 네. 전체 종사자들이 그런 거 관계없이 모두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온 점은 나중에 역사가 또 네. 입증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기업에서 그 당시에 한 5억 원 정도의 긴급 그 후원을 받아서 뭐 자랑할 만하다면 그 당시 국가도 마스크를 공급하기 어려울 때 네, 금스크였죠? 예, 직접 저희가 그 중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수입을 해서 네. 직접 회원사한테 그 밤을 새면서 나눠줬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그런 마스크를 공급해줘서 네. 그런 그 요양시설이 이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을 막은 부분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 코로나19 그 초기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왜 그 줄을 서고 밤을 새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그 노인분들이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해서 이런 부분이 염려된다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네. 어려운 부분도 풀어나갔던 부분이.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천을 한다면 네. 칭찬을 한다면 예. 우리 보건복지부에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네. 정말 저희 그 현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했던 그런 공무원의 인식이 아니라 네. 정말 현장 얘기를 듣고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원해 주셨던 이런 체계들이 정말 K-방역이라고 주장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아 그게 뭐 K-방역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게 현장하고 소통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정말 높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 고위험에 지금 뭐 기저 질환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확진이 생기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앙회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그 코로나로 위험한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네. 영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 또 방역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방역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회원시설들이 알고 어르신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거를 대구나 경북에서 그 확진 걸렸던 그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더라. 네. 그것을 자료를 모아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회원시설에 이 배포한 사례는 아마 또 저희 중앙의 또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자랑만 해서 그렇긴 한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뭐. 예, 우리 전 종사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예. 점은 이 단체의 대표로서 네. 높이 정말 이걸 어떻게 칭찬하고 이들을 격려해야 될지 네. 늘 그런 고민, 또 고민 아닌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던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위급 상황 속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널리 널리 이런 또 도와주신 분들을 알리시고 하는 것도 예.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한국노인복지중앙에서는 또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한국노인복지중앙의 이제 21대 회장입니다. 네. 21대 회장으로서 또 사회의 지금 현재 변화된 내용으로 볼 때 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현재 정말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또 4차 산업에 다가오는 이런 또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라는 시대에 네. 정말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예.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슬로건이 네. 효를 찾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찾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정말 이게 가정의 어떤 소중함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또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그 배경에도 예.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나 그런 거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시대는 이제 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진행된 지가 올해 이제 14년째가 되는데요. 아직도 제도가 굉장히 힘들고 또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중앙회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노인 장기 요양이 14년째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 개선점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선한다면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있긴 있는데요. 우선 저희만의 주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우선 교수진들과의 사회복지 전문 교수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도 활성을 하고 또 국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현장이 아픈 게 이런 게 아픈 게 있다. 네.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거는 예.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사회복지 시설인데 네. 임금이 보통 얼마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면 한 5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복지시설에 일하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네. 우리 장기요양 시설에서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근무를 하면 한 240만 원밖에 안 받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이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 중앙회가 할 일이 아닌가. 네. 그건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와의 어떤 그 정책 그 간담회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네. 그다음에 안전 교육 등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자체도 어르신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지금 방금 그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평균 수명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역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중앙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저희 한국노인복지중앙에는 네. 노인 일자리를 그 연구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연구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노인복지의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한 45만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그중에 이 60세 이상 네. 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 우리 노인 복지 현장에 노인을 위한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부분에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예. 이런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연구해서 우리 복지부랑 같이 상의해서 그런 일자리도 좀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체 종사자 구성비 중에 가장 그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그 직종인데요. 네. 그 직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정년을 그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예. 보통 이제 기관마다 그것도 좀 다르긴 한데요. 60세를 정년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네. 청년이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80 먹은 분도 과연 노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뭐 50대 못지않게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예. 숫자만 보고 80인데 요양보호사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버리고 건강하신 분들에게 네.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들한테도 예.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꼭 젊은 분들이 노인을 뭐 요양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탈피해가지고 예, 예. 오히려 그 같은 연령대이신 분들이 도와주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도 잘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하고 있긴 있는데 뭐 젊은 사람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도 돼야 되긴 하지만 네. 나이 드신 우리 노인 일자를 위해서 이 8시간 근무가 만약에 힘들다면 네. 4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격일제 근무를 시켜드린다든지 네. 네.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근무 편성을 만약에 해준다면 네. 그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또 많이 고쳐오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뭐 한 사람이 8시간 근무를 안 하면 네. 이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제도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런 그 좀 우리 인권에 좀 반하는 제도는 좀 고쳐주면 맞습니다. 이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네. 일할 수 있는 예.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을 계속 하던 분들은 갑자기 집에서 쉬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좀 활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말고도 예. 뭐 조리원이나 그렇죠. 또는 위생원, 네. 관리인 예. 저희 그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여러 직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종도 있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네. 충분히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고 예.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런 그 일의 강도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예.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 확충을 노력이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 예.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근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노인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금방 이제 그 인력 배치 요양 보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그 안에 각 직종별로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우리 요양 시설의 경우는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럼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1년 365일 24시간을 2.5명당 1명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을 한 10명에서 12명을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업무 강도가 굉장히 그렇지, 되네요. 힘들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 방에 계신 어르신을 돌보는데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교체해야 되는 시간에 네. 저쪽 반대쪽에 있는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이 돌아다닐 때 못 보살펴드리면 그 어르신이 혹시 이제 낙상해서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종사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배치 기준이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면 예.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도 조금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보조 역할만 해줘도 네. 그런 사고를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현재 13년 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 중앙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력 배치 기준을 변하지 않고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통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도 초기에 근무했던 인력들의 평균 연령이 한 51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을 저희 중앙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59세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려... 8살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51세에 시작했던 그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네. 59세가 됐느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네. 종사자의 고령화가 되는 이 현상,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됐든 손을 봐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2.5명당 1명이라는 기준이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네. 좀 역부족인 그런 그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작년에 이제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해서 아마 올해 복지부하고 저희 중앙회하고 또 같이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마 내년이죠.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이 되니까 2022년도부터는 아마 새로운 인력 배치 기준으로 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최저임금이 오른 그 수준은 모두가 다 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많이 오르는 가운데 이 장기요양제도는 계속 그냥 최저임금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종사자들이 계속 고령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제도가 좀 정상화되려면 네. 이 최저임금의 구조는 고쳐줘야 되지 않겠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 또 최저임금 구조의 인건비 이 구조는 네. 꼭 아마 올해 또 개선돼서 더 좋은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인력 배치의 문제라든지 일손 부족이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임금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요양보호사와 같은 이런 직종에서 계속해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올해 안에 이 부분이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인력 배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네요. 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에 들어서 처음 출범할 때 주장했던 게 치매국가 책임제의 실현이었거든요. 예. 그럼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구조 자체를 이 최저임금의 인건비 구조를 맞춰놓은 것은 어쩌면 치매국가 책임제의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것을 또 사회보험의 구조 때문에 못 고친다고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이것을 실현시켜야 진정한 치매국가 책임제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치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노인분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또 질병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치매는 이게 완치가 어렵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게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그런 병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매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노인복지 종합 상담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예, 그거는 이제 듣기는 제대로 들으신 건데 네. 이제 저희 중앙회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직접 종합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아마 치매에 대한 상담은 주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광역 치매 센터나 네. 보건소에서 지금 그 정책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네. 그 어르신들을 치매가 확정되신 어르신들을 예.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오후가 되면 네. 짐을 싸서 요양원에서도 집에 가신다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좋은가? 예. 또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일 많이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네. 안 먹었는데? 아 드시고도? 네, 금방 식사 후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잊어먹었을 때. 그 어떻게 케어하는 게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더 그 아주 힘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실 때 네. 전문적인 케어로 치매 케어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그런 그 교육들을 종사자들한테 해서 치매 상담을 어르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치매 가 있는 분들의 상담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담을 통해서 좀 나아지시나요? 치매 어르신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안 하셨다는데 네. 금방 하셨잖아요, 어르신. 왜 하셔놓고 지금 왜 정신 못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치매가 더 나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치매 상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치매 우리가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어르신 금방 드셨군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 먹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릇에 밥이 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아니 말하면.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네. 아 예, 어르신 지금 밥 뜸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그 말을 믿어주고 그렇죠, 들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어르신이 들으면 예. 답변할 때 선생님이 예. 어르신 지금 밥 드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어르신이 바로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 어르신 지금 밥 뜸 드리고 있어요. 밥 되면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럼 어르신이 아 그래 내가 기다릴게 하고 기다리시거든요. 그게 이제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게 상담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드려야 되네요. 그죠? 계속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예, 하기보다는 예.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서 오후 되면 이제 우리가 일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가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TV 보시는 우리 보호자들께서도 네.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혹시 오후가 돼서 이제 짐을 싸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네. 이 방이 좀 너무 어둡거나 네. 그럴 때는 불을 좀 켜주시고 그다음에 아 어머니 지금요 차가 떨어졌어요. 막차가 끊어졌으니까 내일 가세요. 그러면 짐 싸던 걸 멈춥니다. 그거 믿으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막차가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막차가 끊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짐 싸던 거 멈추고 그래 내일 가야 되겠다 하고서 다른 행동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케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런 기법들을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죠. 굉장히 어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모르면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 이렇게 말을 들어드리는 게 그렇죠. 오히려 더 현명한 예,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가장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게 치매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바꿔서요. 네네. 이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건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좀 이게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잖아요. 혹시 추진하셨던 정책 중에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 중앙회가 이제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계속 정책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설을 위해서 또 어르신을 위해서 종사자를 위해서 나누어서 이제 계속 그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제 건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표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 네. 요 표를 보시면 네. 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나온 거는 하루에 숟가락으로 보험 숟가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급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1등급일 경우에 71,900원, 2등급은 66,710원, 3등급에서 5등급은 똑같이 61,520원을 하루에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등급은 어떻게 나뉜 건가요? 아, 등급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예. 어르신이 계신 집이나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서 네. 그 수용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와상인 상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모든 것을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떠먹인다든지 또는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기저귀를 교체해야 되는 모든 그런 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태를 1등급이라고 보통 하고요. 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2등급은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조금 네. 그래도 상체는 움직이는데 네. 하체가 안 움직이는 분들을 우리가 2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점수가 있는데요. 네. 3등급 같으면은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3, 4, 5등급은 거의 이제 치매 등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치매가 있지만 뭐 지팡이를 꼭 짚고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축을 해야 된다든지 네. 할 때 이제 그 급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5등급은 치매는 있지만 혼자서 경미하시는 그렇죠. 생활할 만한 분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네. 비용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싸지는 있고. 거죠. 예, 차이가 예. 있죠. 그래서 제일 적게 내는 어르신이 이제 61,520원을 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네. 건강보험료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 우리가 20%를 부담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이렇게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저희가 8월 1일부터 네. 더 이 본인 부담이 일부 부담금을 좀 경감을 시켜달라.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그것도
치매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이 정책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만 한 것이 아니라 12%, 8%. 오, 세분화됐네요.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이 7만 1,900원에서 네. 일반인들은 14,380원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활 형편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갈수록 또 이 8%인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분들은 국가가 네. 100% 지원을 해줍니다. 이 20%를 국가가 다 부담을 해주고 네. 이제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 8%만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요양비를 밀리고 못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이렇게 8%만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저희 중앙회가 계속 건의하고 해서 네. 정책이 채택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8%는 거의 20%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렇죠. 엄청 저렴해졌네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요즘 아마 코로나 전국에 또 네.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바꿔보면 현재 홀로 살고 있는 네네. 독거 노인분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그 회원 시설 안에 네. 그런 무이탁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양로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네. 또 일반 우리 노인장기요양 시설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계시고 그렇게 무이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회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온 건데 네. 노인 결연 후원금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무이탁 어르신들한테 그 후원을 해주는 네. 그런 결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결연을 해줘서 후원하신 분은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이 우리나라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계속 네. 가장 빠르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노인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던데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쉽지 않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 사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그 현상은 초고령화 현상은 네. 통계적으로는 5년 후면 이제 나타날 그런 현상입니다. 네. 지금처럼 결혼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예. 그렇다면은 아마 5년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아마 3년 안에도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네.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교육 계획은 100년지 대계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 교육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뜻에선 그만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노인복지 정책은 그렇게 멀리 볼 건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허리띠를 바짝 메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리가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나 제도나 행정이나 네. 정말 모든 총동원을 통해서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노인에 대한 정의가 보편적으로 이제 말할 때 영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연령이라는 건 이제 달력, 네. 달력에 의한 숫자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몇 년도에 태어났어 그 기준에 만 65세가 됐으니까 노인이야라는 예. 지금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이렇게 법규를 보면
우리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노인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이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60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55세를 고령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물론 똑같이 노인복지법과 같이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기준도 이렇게 서로 기준도 노인이라고 보는 기준이 다르고 있고요. 통계청 201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1960년대에 그 평균 수명이 52.4세였습니다. 작년도죠. 2020년도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인가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네. 얼마까지 살고 계셨냐는 네네. 걸 뜻하는 거잖아요. 예. 82.6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청이 2012년도에 이렇게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반세기,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나는 그런 과정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가 늘어난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65세가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도 65세를 노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2020년대도 65세가 노인이에요. 예. 근데 평균 수명이 52.몇세에서 82세가 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는 노인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시대적인 이런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 하나 바꾸기가 사실 어려운 건데 물론 세계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네. 지금 보고는 있지만 아마 이런 여론들을 우리 학자가 먼저 나서서 노인의 기준을 바꾸는데 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마 국민적 공감대도 이제는 65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일을 노인이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65세 이상 되신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복지TV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막 화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멀쩡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인이라는 그 개념을 네. 이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 시기가 정말 더 빨리 도래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 자체가 늙고 병든 그런 노인이 많아지니까 네. 초고령화라는 것은 2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너무 병들고 늙은 그 병들고 한 분들이 많다고 하면 도시가 늙어지는 거고. 근데 나이가 많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많다면 예. 노인 도시지만 건강한 노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강한 노인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의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야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네. 그럼 요양원이 자꾸 더 필요하겠네.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예, 굉장히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좀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 안에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과 또 함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또 그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1년 365일 같이 함께하는 동고 동락하는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찾는 그래서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또 우리 종사자들도 행복하는 이 복지TV 행복 나눔 프로그램처럼 행복을 나누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